카테고리별 성과가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유저의 시선도 잡고 데이터 부족한 데이터도 채워주는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메이커님들께 고민일 텐데요. 카테고리별 소재 제작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에 앞서 와디즈 타겟 광고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저에게 노출되는 광고는 메이커님의 프로젝트 광고임과 동시에 와디즈 브랜드 네이밍으로 노출되는 광고라는 점인데요. 브랜드 네이밍으로 어필되는 광고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하고 이해해서 소재에 녹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저가 플랫폼에 기대하는 포인트나 그리고 플랫폼이 유저에게 알리고 싶은 포인트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메이커님들께서 만약 불시에 오픈마켓 광고를 보시게 되셨다면 아마도 빠른 배송이나 최저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기대하실 겁니다.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사 광고에서는 우리 집에 잘 어울릴 만한 인테리어 소품이나 후기, 그리고 브랜드의 기획전 등을 제공받길 희망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와디즈 브랜드는 유저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정보를 받게 되리라 기대하게 될까요? 서포터 800명과 와디즈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와디즈는 참신하고 트렌디하고 새롭고 다양한과 같은 제품력에 집중되어 있는 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와디즈 플랫폼 이용 이유에 대해서도 80% 이상 설문 대상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를 접할 기대를 가지고 와디즈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유저의 시선이 곧 광고와 연결되어야 하고요. 이 연결된 광고 소재가 전환까지 이어질 힘과 신뢰도를 실어준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메이커님의 광고 또한 와디즈라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 상태에서의 소재 제작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품력과 참신함을 강조한 소재 대비해서 과도하게 가격만 소구하신 소재는 CTR, CVR, CPA 같은 결과 지표에서 보시는 것 같은 수치의 낮은 성과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와디즈 광고 소재의 포인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모든 메이커님들이 이론적으로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객의 시선에서 제품력이 강조된 빠른 시간 내에 후킹되는 단순한 광고 소재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이미지가 녹아져 있는 고객의 시점과 제품력이 강조된 부분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셔서 소재에 녹이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잘 살렸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려볼 텐데요. 메이커님들께서 만드신 광고 소재를 캡처하셔서 메타의 광고 레이아웃에 씌워보시고 핸드폰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면 실제 내 광고가 이 작은 핸드폰 안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막상 소재를 제작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만드셨던 포인트나 과도한 소구가 단번에 유저의 입장에서 시선이 바뀌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 고쳐야 될 포인트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가 생각보다 많은 워딩들을 쓰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핸드폰 안에서 소재를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되실 거라 소재는 최대한 간략하게 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모두 다잘 살린 광고 소재의 일반 이커머스 광고 소재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요. 메이커님들께서 친구 제품을 불시에 광고로 접했을 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편안함이나 가성비나 소재나 원단을 기대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 하나로 꿈을 안 꾼다는 편안함, 호텔 침대 같다는 소재와 원단을 증명하고 있고요. 셀 문구를 통한 가성비까지 모두 하나의 이미지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복잡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은데도 유저로 하여금 아주 간단하게 제품을 인지시켜주고 있는 광고 소재고요. 이 광고가 라이브가 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광고 소재고 실제로 800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16,000건이 넘는 유저의 긍정 반응을 받으면서 이 광고를 보신 관심이 없던 유저분들도 사고 싶다는 구매 심리를 끌어일으키는 아주 좋은 광고 소재입니다.